검찰이 이청현 교육감을 한 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. 이번엔 뇌물이 아니라 지난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고동혁 기자입니다. 이청현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. 지난달 24일 첫 소환에 이어 한 달도 채 안 돼 재소환된 겁니다. 이청현 교육감은 첫 출석과 마찬가지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조사에 손실이 임할 뿐입니다.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. 검찰이 이 교육감을 다시 부른 건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.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 교육감의 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 교육감의 딸인 35살 이 씨는 2년 전 선거 운동 당시 회계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청현 교육감이 관여했는지가 수사 쟁점입니다. 하지만 이 교육감은 선거자금 집행 내역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저는 아는 바가 없고요. 후보자로서 선거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후보자 입장에서 세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. 지난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3억 원대의 뇌물수수 연루 혐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청현 교육감.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히브로드 뉴스 고대규입니다.